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여직원이 이 컵라면을 끓이고 왔는데 이 비서관입니다. 여 비서관이 컵라면을 끓여 왔는데 이 훈계하는 또 일종의 야단치는 이런 동영상을 자신의 SNS에 올렸습니다. 자 이거를 놓고 이게 지금 쇼를 하고 있다. 자 이 연출을 하고 있다 하는 비판이 안에서 쏟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의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자 이게 지나치게 이 김동연 지사가 자신에게 바쁜 일정인데 그러니까 여 비서관이 컵라면을 끓여오니까 자 이걸 격노를 하면서 자신의 SNS에 올렸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 비서관들이 다른 일을 해도 되는데 왜 이런 걸 굳이 하나? 자 이 일을 하고 싶나? 이렇게 말하면서 야단을 쳤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사라고 이런 거 부탁한 거 싫고 그래서 우린 이런 룰을 깨자 이렇게 말한 대목도 있고 그건 너무 답답하다 이렇게 소리를 한 뒤 컵라면을 먹으면서 대한민국 미래의 한 축을 담당할 것이 바로 여성경제활동인구인데 유리천장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걸 보면 본인이 이렇게 야단해놓고 그래서 끝내야 되는데 그걸 촬영을 해가지고 자신의 SNS에 올렸다는 거. 이게 마치 자기가 여기에 있는 여직원들, 특히 비서관들이 허드레일을 하는 거. 그거 하면 안 된다. 이런 게 자기 자신을 선전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다수는 지금 이 동영상에는 7천여 개의 좋아요, 그리고 500여 개의 댓글이 달리면서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러니까 지금 김동연 지사가 이걸 올린 이유는 본인의 이제 의도는 이렇게 여직원들이 이런 일을 하면 안 된다. 자기가 맡은 전문적인 일을 해야 된다. 뭐 이걸 강조하려고 한 것 같은데 그런데 도의회에서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게 연출된 것이고 그리고 여직원에 대한 일종의 갑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김동연 지사는 지금 이재명이 낙마할 경우에 그래서 다음 대선에서 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인물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자, 그동안 김동연 지사가 경기도 지사에 들어와서 더더욱더 이 이재명과는 거리를 두고 문재인 쪽에 친문 쪽의 인사들을 대거 이 경기도에 이 영입을 하면서 말하자면은 이 그 친문의 뭐 아지트가 되고 있다 하는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바로 다음에 이재명 이제 친명 세력이 무너지거나 이재명이 구속되거나 이럴 경우에 본인이 대안으로 나갈 것이다. 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걸 보면 지금 이 김동연 지사 이 정치 행보 이것도 뭐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있는데 어쨌든 이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다는 건데 우선 이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본인이 올린 겁니다. 김동연 지사가 올린 겁니다. 하고 싶어서 왜 이 일을 해도 왜 이 일을 하고 싶어? 누가 일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지 마. 메이크업을 하지 마. 나 이거 지금 이거 안 있으면 내가 직접 만들었을 거예요. 나는 지사라고 이런 거 너무 싫어요. 그걸 머리도 깨자고. 내가 야단치는 게 아닌데 그게 너무 답답해. 제발 좀 내 좀 취지라도 좀 해줘줘. 이 경기도 이 도청 문화 좀 바꿨으면 좋겠어. 대한민국의 경제의 미래의 축이 여성 경제 활동 인구들이 여성 인력 활용하는 게 대한민국 경제의 첫 번째. 지금 이 우수한 여성 인재들이 유리천장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되네. 우리 비서실도 바꾸자고. 자, 비서실을 바꾸자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 뭔가 컵라면을 먹고 있으면서 여직원이 이런 일을 하는 거 그러니까 이거 시키지 않은 일을 왜 하느냐 이런 식입니다. 자, 보통 이런 일이 있으면 뭐 이거 영상으로 올리지도 않고 그 조용히 뭐 넘어갈 거고 교육시키는데 굳이 이렇게 버럭 화를 내는 것까지 그리고 아주 훈계까지 하면서 자, 이 여성 인구 뭐 유리천장 경제 뭐 이런 걸 하는 거 보면은 뭔가 이 짜여 있는 이 말하자면은 이 시나리오대로 움직이는 것 아닐까 충분하게 그런 오해를 살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뭐 김동연 지사가 이렇게 정치 행위를 많이 안 한 사람들이어서 그래서 자 이걸 놓고 지금 설왕설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도의회에 고준호 국민의힘 의원은 성명을 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해당 영상이 계획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은 김 지사의 진정성을 의심케 하고 있다.
비서관에게 소리치는 모습은 직장 내 괴롭힘을 연상시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중의 호감을 얻기 위한 위선적인 행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대중의 호감을 얻기 위한 위선적인 행위다. 자, 요즘 하도 가짜가 많고 특히는 이재명 쪽이나 그쪽에 보면은 뭔가 쇼를 많이 한다 하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이것도 그렇게 따라가는 것 아닐까? 굳이 저렇게 할 필요가 없을 텐데. 자, 그리고 컵라면 먹는 거를 좀 본인이 드러내고 싶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여직원이 가져왔다는 거를 자기는 꾸짖으니까 나 갑질을 안 한다 이랬는데 틀에서 보면 여직원에 대해서 저렇게 말하는 것도 좀 그렇고 부자연스럽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더 후에 국민의힘 대표단도 오늘 성명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김 지사가 숱한 조작의 의혹을 불어일으킨 이 컵라면 호통 영상 이 관심을 끌기에만 치중하는 것 같아 이렇게 말하면서 쇼인도 행보가 아닌 민생 정책 마련에 힘쓸 것을 권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쇼인도 행보. 자, 이렇게 빤히 보이는 이런 게 아니라 진짜 민생 정책을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러니까 강미석 경기도 대변인은 오늘 브리핑 자료를 통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동영상은 3-4개월 전의 것이다. 당시 회의 촬영을 맡은 비서관이 휴대전화로 촬영을 했다가 이번에 관련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올린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경로 동영상이 아닌 자 반전 동영상, 결국 컵라면을 먹는 반전 동영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굳이 이런 걸 왜 올렸을까? 그러니까 이런 게 그것도 김동연 지사 자신의 SNS에 올렸다는 게 더더욱더 이 진정성을 의심케 하는 대목들이다. 자, 그러니까 만약에 이 연출을 했다면 여직원을 나무라고 그러니까 꾸지람을 하는 것까지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 아닐까 하는 그런 의혹까지 제기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 김동연 지사는 동영상이 화제가 되자 도청 여성 직원들은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고 들어온 분들인데 그런 여성 직원들이 허드레일 일이나 해야 되겠나? 여성 직원 중에서도 간부도 많이 나와야 한다. 그러려면 이를 통해서 능력을 배양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민주당 쪽에서 뭔가 영상이 나오거나 이런 상황이 있으면 우선 지금은 너무나 많이 오염돼 가지고 그래서 저게 또 연출했구나 또 짰구나 또 쇼 하는구나 자 이런 생각부터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은 워낙 이재명 쪽에서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고 자 여기 지금 여기 있는 영상도 보면은 뭔가 또 부자연스러워 보이는 그래서 굳이 저런 걸 왜 올렸을까? 그러니까 자 자기가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 그런 거는 가급적 자기가 올리지 않는 겁니다. 그게 만약에 이 김동연 지사가 아니라 제3자 열려 있는 공간에서 자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이 올렸다면은 그걸 이제 진정성을 믿겠지만 본인이 직접 저 영상을 올렸고 자신 옆에 있는 비서관들에게 제 꾸지람을 해놓고 결국은 자기가 저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니까 자화자찬이 아닐까 하는 그런 의심이 드는 대목들입니다. 하여간 요즘에는 이 모든 영상들에 대해서도 자 의심을 하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